부자농부 이킹스베리 묘종은 어떻게 파시게 됐나요? 종종 이제 딸기를 사서 드셨던 분이 직접 재배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키워볼까 해서 시작했어요. 묘종 판매로 저희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게 성공의 비법입니다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, 킹스베리 묘종 판매로 수익을 증대시켜라. 우리 애들 밥 줘야 되겠네. 어? 얘들아, 엄마가 밥 줄게. 밥이요? 무슨 밥이요? 아까 말씀드렸던 비법 사포닌 들어간 유황이요. 킹스베리뿐만 아니라 조그만 묘종에도 사포닌 들어간 유황을 주고 있군요. 여기도 시원하게 살포하나 했더니 에? 조용합니다. 잘 나오나? 잘 나오고 있네. 사포닌이 들어간 유황은 얘네들한테 같이 주고 있어요. 가느다란 호수로 영양제 수혈 중인 애기 묘종들. 이래봬도 나름 주요 수익원이라고 하는데요. 묘종 판매로 올리는 연매출은 어느 정도인가요? 묘종 판매로 연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, 킹스베리 묘종 판매로 연매출 2천만 원!